여름이 다가오면 각 교회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요. 구례 한 교회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 성경학교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서세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회 안에 울려 퍼지는 박수와 찬양 소리. 어르신들의 얼굴이 밝습니다. 이곳은 구례중앙교회 어르신 성경학교 현장입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구례 지역 어르신들의 필요를 채우고 섬기고자 어르신 성경학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구례중앙교회는 어린이들도 있지만 특별히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 여름 행사들을 함께 어르신 중심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어르신이 행복한 교회 어르신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준비됐습니다. 어르신 성경학교에선 노한우 목사의 건강특강과 교정, 이경미 사모의 찬양과 간증이 진행됐습니다. 노한우 목사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 무엇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운 생각을 갖고 감사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을 위한 구연동화, 조물조물 테라피 등 정서를 위한 활동도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자리로 우리가 가게끔 해주시는 그 원리 말씀과 더불어 같이 온몸의 구질을 연결해서 해주시는 것, 그런 공부는 정말 처음 해봐요. 너무 좋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모이고 또 교제하고 활동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구성전을 우리가 잘 리모델링하고 준비해서 어르신들이 노인정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교회 그 테두리 안에서 모이고 교제함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모임, 그런 시작점, 출발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 마련된 어르신 성경학교. 이 시간들을 통해 건강과 행복이 더욱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서세롬입니다.